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고민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어느 정도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거느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최대의 그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믿음이 작은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큰 시험이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아, 교회 오게 되면 매미채 같은 걸로 돌리거든요. 이게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십일조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아, 이거 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눈치 보이고, 이런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 이게요. 어떤 아주 그 믿음이 좋은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남편의 고모가 되는 사람이 아주 부자예요. 근데 그 아주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고모예요. 근데 그 고모가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보고, 야, 네 마누라 교회 좀 못 나가게 해라. 네 마누라가 교회 안 나가기만 하면 내가 집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남편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아내한테 좀 교회 좀 다니지 마라. 나는 절대로 내가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가 거절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남편이 고민하다가 이제 가정법원으로 쫓아가기 전날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자기 발에 십자가 한 게 탁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이런 꿈을 꿨어요. 아, 깨고 나니까 무섭는 거예요.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따라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고 집사가 지금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 이 물질적인 이 시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맨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자, 이렇게 그 물질적인 시험을 이겨야만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분의 1이 다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기로도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게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요. 그런데 뭐 눈 닦고 찾아봐도 일본에 가서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침략받아가지고 이렇게 남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6.25 사변을 겪었어요. 보릿고개를 겪었어요. 이런 아주 극심한 어려움 속에 지나면서 신앙을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일본이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은 늘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쓰나미가 몰려올지,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되는 한 관원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슨 뭐 돈 벌게 해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뭐 병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문제 있다고 어떤 뭐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직 이 젊은 이 관원 되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부자인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부 같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게 되고 잘못된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이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엘리트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당시에 의논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해당장도 있어요. 서기관도 있어요. 랍비도 있어요. 기라성 같은 이런 자기 의논할 상대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초라한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니고데모하고 비교해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는 게 창피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낮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래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괄시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낮에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사람들이 보란 듯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 보고 보통 이렇게 그 이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렇게 뭐 말씀하면 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이 있나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적어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지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왜 영생에 대한 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한 3, 40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늙지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기 영원히 살 사람이 있으세요? 다 안 죽어 같이 살지만 다 죽어요. 앞으로 몇 년 있다가 갈지 잘 몰라 이거요.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 사람들이 아니다 없다 진리예요. 확실하게 있어요. 이거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천국을 예비한 사람은 평안해요. 왜? 예비돼 있으니까.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은 벌벌 떨어요. 그 영이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심각하게 이 자기를 생각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풀리게 될까요? 커피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까요? 콜라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뭘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죠. 생수를. 그러면 갈증이 해결이 돼요. 이게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마시게 되면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 보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고 할 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킨다 그래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일단 네 이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니,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주님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야,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너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을 이 사람이 다 지켰다는 거 실제로 다 지켰을까요?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웃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웃에 대한 이 계명의 결론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자기 이웃이 굶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나눠줬어요? 나눠줘야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또 남에게 뭐 이렇게 밥도 좀 사주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계명을 다 지켰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어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그 창고에 많은 재물이 없어져야 돼요. 왜? 나눠줘야 되니까. 그 배고픈 사람들 그 당시 얼마나 많았어요? 다 나눠줘야지. 그리고도 이 사람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적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확실하게 계명을 지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더라면 그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거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아까 물질 시험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3분의 1이 다 물질적인 시험이었거든요. 물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 보면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복, 우리한테 그런 복을 줄 때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부자가 이 세상에서 하도 돈 많기 때문에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거지가 있는데 나사로로 가는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가 너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와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를 한번 살려줘가지고 내 형제 지금 세상에 다섯 명이 있는데 그 형제만이라도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서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자들이 믿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과거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는 왕이 되고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이 은금이 증식될 때에 좀 잘 살게 될 때에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 그러세요. 신명기 18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 안에 살게 될 때 그 잘 살게 되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 보면 또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조금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 망한 게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어려워가지고 망했나요?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왜 세상이 이렇게 망했나요?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끌려가게 됐나요? 그들이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므로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처리 다 해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예요. 다른 세상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잘 이게 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완전히 푹 꺼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잘 살게 해줄 때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윗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사울하고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까지는 잘했어요. 다윗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시여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이 욥도 이 모든 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둬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게 될 때에 마귀가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욥에게 얼마나 복을 더 주냐, 갑절의 복을 더 주셨어요. 다윗도 이 세상에서 다윗만큼 그렇게 복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 그는 자기 아들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있는 걸 다 내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여호와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런 다윗만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좀 괜찮게 살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건강에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기를 쓰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벌써 아파트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보니까.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세상에 좋다는 걸 다 먹는 거면 저는 도룡뇽탕이 뭔지 몰랐어요. 그 지렁이탕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없어서 못 팔린 거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 뱀이란 뱀을 얼마나 그냥 우리나라에 싹쓸이 해가지고 외국 걸 엄청나게 수입해가지고 뱀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 탯줄이 좋다 그래가지고 탯줄을 가져가 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갈아 먹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어요.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의 병이라고 75%가 다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면 다 없어질 병들이에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 75% 병이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겁니까? 저는 김우중 회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김우중 회장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23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어머니였어요.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기를 바랬어요. 그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세계는 좁고 할 일은 없다. 날마다 도망다니는 거, 숨어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서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한 걸 다 배반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그 생명록을 보고 사람을 저승사자를 보내 데려오는데 세 사람을 잘못 데려왔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야, 세 사람한테 한 가지 소원씩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전 돈입니다. 그래, 돈다발을 갖다 가져라. 줬어요. 두 번째 사람, 나는 권력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도 있고 다 있으니까 권력을 주세요. 그래, 권력 가져. 줬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권력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경치 좋은 데서 가장 예쁜 여자와 이렇게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있다. 옛게 이놈아, 그런 곳은 내가 가 살겠다. 다 쓸데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하나예요. 신랑을 정말 잘 섬기다 보면요, 아이들한테 소홀하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신랑한테 소홀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공경하다 보면 세상을 좀 약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세상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리하면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했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금괴를 잔뜩 싣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이제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명보트를 갖다가 내려놓고 그 전부 다 옮겨 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구명보트로 건너가는데 이 금괴를 잔뜩 싣고 가는 사람은 아이고, 이 많은 금괴를 바다에다 그냥 빠뜨릴 수는 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자기 몸에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건너가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그 얇은 생명선을 붙잡고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가다 줄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깊은 바다 맨 밑바닥에 꺼져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자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됐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내세에. 자, 여기 마가복음 10장 30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내세에. 자, 백배, 현세 백배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 아비로부터 내려오는 사업과 아비로부터 내려온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노숙자가 됐나요? 거지가 됐나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그러하여금 사람들이 그 때문에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늘에서는 쌓을 땅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은 이 물질의 시험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현세의 복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세의 영생도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았는데 엘리트인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면서 재물이 저주가 돼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작은 물질, 주님이 주신 것인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영생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여기에 한 명도 없기를, 오히려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이 약속한 백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적은 물질 시험에 걸려서 앞을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